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박세영 선수의 진영이에요. 아래쪽입니다. 예, 맞서는 태란 민창기. 혹시 민창기 선수의 프로토스전 공식전 5연승에 비해서 박세영 선수의 전적을 좀 살펴보자면은 7승 5패를 거뒀어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임에도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지금은 좀 제외된 중원에서 프로토스전만 4연승을 또 거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세영 선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죠. 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맵에서 3승 5패다. 좀 라운드마다 좀 맵이 바뀔 수가 있는 만큼 다양한 맵에서 좀 승리가 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 벤젠에서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0대4로 프로토스가 뒤쳐져 있는 만큼 이럴 때 박세정이 그런 전적을 뒤집을 만큼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앞으로의 박세정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7세트로 바뀌면서 뭐 테란 셋, 저우구들, 거기에 박세정 이 탁탁한 6명 아니겠습니까? 박세정 여기서 살리고 그럼 이영환이 마무리 지을 거예요, 피해 능선에서. 이영환 선수 뭐 앞선 경기 포함해서 공식전 11연승을 또 달리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아, 그 이영환 선수의 공식전 연승 기록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가요. 할머니께서 일찌감치 오셔서 우리 손자 한번 보시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 3번 4부인 딱 바로 내려갔거든요. 뭐 얼마 안 됐어요. 한번 다시 나와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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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 버프를 네. 오늘도 받았던 영원선 너무, 너무 얼굴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아, 얼굴이 네. 화면에 나오기도 전에 그냥 경기를 네. 그냥 바로 그냥 이영환 선수의 매딕이십니다. 그렇죠. 아, 적절한 비유십니다. 네. 정말 이영 선수의 매딕이었어요. 네. 아, 이제 곧 네. 이달 말에 이제 제대하는 그렇죠. 두 명의 이제 말년 병장이에요. 둘 다 딱 이겨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이제는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인수인계 잘하고 무사히 제대를 해야겠죠. 네. 일단 초반 움직임이 민창희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SCB 정찰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혹시라도 모를 전진 게이트를 미네랄 멀티 주변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전진 게이트가 아니면 이 맵에서는 프로토스가 무조건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다 라고 생각하고 전진 게이트를 좀 한 것 같고요. 우리 마린이 혹시 아버님이라든지. 자, 일단은 민청희 선수가 원베럭 더블 커맨드를 가지고는 있는데 예. 원베럭 더블 커맨드 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치즈러쉬를 갈 수도 있거든요. 프로브를 만약에 빼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 정찰을 박세영 선수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오, 프로브가 S입니다. 시작 좋아요, 박세정. 네, 이런 출발은 정말 너무 순조롭게 초반부터 딱 정찰 이후에 SCB 잡고 분위기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좀 껄끄럽죠. 네, SCB 한 기 잡히고 빌드 다 보여주고 네. 그렇죠. 프로 빼면 뭐 치즈러시 한 타이밍 늦춰도 갈 수 있지 그런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SCB가 죽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 끝난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치즈러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빌드의 그 노게이트 더블 엑소스의 이점을 박세영 선수가 상당히 많이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원게이트잖아요. 보통 프로토스가 그 빡빡하게 사이버를 올리면서 두 번째 게이트 올리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프로브도 치고 그런 타이밍이 좀 있는데 프로브가 SCB 잡아주고 정찰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게이트를 상당히 놀라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쵸. 네. 여유 있게 올릴 수가 있죠. 웃으시기만 하시고 말씀 하시네요. 네. 재밌어서 말이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이긴 한데 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쓰는 말입니다. 그럼요. 뭐 말을 바꿔라 이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뭐 네. 그 어떤 그 현상 그 상황의 의미를 더 사실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네. 뽕뽑기란 네. 말을 쓰는데요. 네. 아 뽕본자 뽕본자 그렇죠. 네. 오늘도 그럼 그냥 뭐 뽕을 그냥 단번에 그냥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렸어요. 뿌리 내리기 네. 전에 뽑아버렸어요. 자, 일단은 뭐 민창희 선수는 뭐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박세영 선수는 뭐 원게이트 상태긴 하지만 일단은 탱크가 늦은 민창희 선수 상대로 드래곤 푸시도 드래곤 사업을 뭐 늦게 투 게이트로 올라갔지만 드래곤 사업을 통해서 한번 푸시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폭스는 지금 뭐 순위가 딱 중앙이기 때문에 순위 싸움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런트 분들까지 다 앉아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그 벤치에는 못 앉지만 보통 서서 이렇게 보다가 아직 응원도 할 겸 하면서 지금 그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저 팬의 관심 그리고 구단의 관심, 프런트 확실히 그 구단의 관심도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요. 네. 뭐를 평가하겠습니까? 성적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아마 알겠습니까? 특히나 선수들이 프런트가 올 때 살짝 좀 긴장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11시 쪽 한번 혹시 또 박세영이 뭐 했나 네. 체크를 합니다. 얼마 전에 MBC 게임으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딱 공군에게 윙헤드 폭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 딱 중간에서 애매하게 이제 또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진짜 딱 공군에게 패배하면 2패 이런 얘기도 다른 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반부터 패배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SCB 정찰이 막혔었던 빈창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게 4드라군이면은 탱크를 붙어 있다가 또 스플래시 드래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는 그냥 빼는 것이 낫겠네요. 네. 네, 과감하게 또 멀티 이어주는 민창희 선수의 모습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센터를 그렇죠. 더 가져갑니다. 네. SCB 정찰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틱스인지 뭐 늦은 다크템플러인지 아니면 뭐 캐리어인지 오른 상태에서 세 번째 커맨드는 위장으로 굉장히 배짱 있는 플레이예요. 네, 아비터 패스트 가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테란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멀티를 최소한의 병력으로 본진 포함해서 3개의 커맨드 센터가 돌아간다. 이건 자원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벤젠이란 맵이 테란이 그 미네랄 멀티를 가져갈 때 굉장히 개방 형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에게 좀 약간 힘든 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베럭스 건설하고 서플러 건설하고 지금 심시티를 한 가지씩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야 이건 뭐 맵 제작자로 거의 농락하는 네, 수준으로 심시티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애초에 저 이럴 생각이었는지 천진 배럭이 아니라 좀 심시티를 생각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드래곤으로 정찰해서 병력이 얼마큼 있는지 계속 찔러보고 확인을 하고 어차피 아비터는 빨리 올라갔잖아요. 네, 원팩으로 지금 병력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멀티 하나 더 하면서 빠른 아비터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리콜을 빨리 한다든지 말입니다. 네, 드래곤으로 언덕에 올라가서 뭐 SCB 한두 번이라도 좀 때려주고 옆에 있는 커맨드도 확인하고 여러모로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드래곤을 빼네요. 이게 커맨드를 확인하고 뺀 건지는 좀 놓쳤었는데 커맨드를 만약 드래곤이 확인했었다면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박세현 선수는 그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뭐 드래곤이 그쪽으로 세 시쪽 왔다 갔다 했는지 봤겠죠. 봤으리라고 추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11시까지 한 뭐 의도는 있어요. 박세현 왼쪽 라인 다 먹는 거예요. 자, 일단은 원팩에서 그 노게트 더블 엑서스 상대로 원팩에서 상 커맨드를 가져가준 민창희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드랍십으로 만약에 프로토스를 한 번만 흔들게 되면은 힘싸움에서는 민창희 선수 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정의 옵저버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스타포트가 앞마당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옵저버가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이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본진 쪽 셋이 봤고요. 앞마당 쪽 다 봐야 됩니다. 자, 벌처가 움직이죠. 위쪽으로 가서 흔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벌처로 잠깐 시간을 끌다 보면은 드랍십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는 드래곤 지역 방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거 세 개 잡아주고. 네, 이게 마인업도 되기 전에 벌처에서 스피드업을 하고 투벌처에서 바로 출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타이밍이었어요. 업저버로 스타포트까지 확인해주는 박세영 선수의 꼼꼼한 정찰은 상당히 좋아 네. 보이네요. 그러면 뭐 데미지 먹었던 거들은 그 선에서 끝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테란이 원팩으로 뭐 투멀티 이어가고 아 이제 팩토리를 늘리는구나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빠르게 아비터를 가면서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다른 공격의 징후가 없고 10시 또 11시 쪽까지 멀티를 과감하게 늘려가는 겁니다. 보급 판단하는 거예요. 박세종 선수도요. 이제 아비터를 얼만큼 잘 써주느냐,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싸워주느냐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네. 양쪽 다 자원은 멀티는 이제 지를 만큼 질렀어요. 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팩토리가 완성도 되기 전에 지금 먼저 치고 나가는 거라서 이게 박세정이 그 스피드업 질럿이 완벽하게 지금 구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지금 박세정 입장에서는요. 오늘 민창기가 모든 타이밍을 당기고 있어요. 네.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에요. 프로토스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팩토리까지 완성되고 나서 나오겠지 이렇게 안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섯 번째 팩토리가 완성됐는데 탱크는 이미 절반 이상이 전진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뒤를 계속 교란을 합니다.
자, 물론 박세정의 다수의 병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마인드 데미지는 안 입었고요. 자, 드라군들이 움직여주면서 지금 탱크들이 움직여주고 벌처가 견제를 가고 거기에 맞춰서 박세정은 저 탱크를 무르라고 또 견제를 가주고 한번 싸우나요? 당선 드라군인데 그냥 싸우집니다. 박세정은 싸우는 걸 선택했어요. 탱크 스타일 치러주겠다는 거죠? 네, 탱크만 강제 어택 잘해줬고요. 네. 그런데 마인 그런데 드라군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드라군 다 죽습니까 여기서? 네. 야, 여기서 드라군 비율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박세정 입장에서 조합이 깨져버리는 것이 되고요 지금은요. 자, 그러니까 침을 꼴깍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은 끌어주는 건 좋았었는데 탱크를 잡아준 것 동시에 자신의 드라군도 많이 잃다 보니까 박세정도 자신의 의도대로만큼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자원 먹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보세요. 추가적으로 질럿들만 다수로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드라군 비율이 지금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박세정은 넥서스마다 캐논 필요하고요 지금은. 테란이 아직 센터까지 치고 나온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드래곤 다시 비율을 맞추고 자원도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있어요. 이렇게 벌처에게 당하는 일을 이제는 좀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아, 그리고 잘 흔드는데요 민창기. 본인은 자원줄은 전혀 영향이 없는데 박세정은 계속 뭐 하려고 하면 벌처가 그냥 미지근 들어와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딱 그 부분입니다. 민창